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피탁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무가금투자 42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주차에 오리매 일기장으로 장비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리매 일기장을 두 개를 제작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군요. 택진이 형이 저에게 희망의 끈을 가지지 못하게 축제도 안 주고 오리매 일기장 제작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 NC 관계자분들, 아데나 제일상자에서 축제리 나오지가 않습니다. 축제를 나오는 확률이 혹시 0% 아닙니까? 이제 세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군요. 형들 급여도 세 달 동안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자, 형들 성과급으로 대가리 깨지셨었죠. 자, 그러면 이해가 가는군요. 자, 확률을 좀 원래대로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확률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확률을 만진다는 게 눈에 너무 보입니다. 적당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증거는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아데나 젤데이 상자 오픈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이 0.3%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1000개 오픈해서 3개 나오면 맞죠. 과거 초반에 제가 100개를 오픈해서 평균적으로 2, 3개 나오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얼마나 크게 변경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축제 확률이 드슬 나올 확률보다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도 성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강철 부츠 10개만 러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6입니다.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 많은 개수를 했을 때도 뜨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재물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넣었습니다. 자, 오늘 10개에 떠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러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러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강화가 안 될까요? 자, 첫 번째. 자, 날아가는군요. 자, 두 번째. 오, 떴습니다. 야, 이게 웬일인가요? 자, 하지만 6이 뜨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또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이 형 혹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택진이 형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 깨지고 있군요. 자, 대가리 깨지듯 계속 다 깨지고 있습니다. 자, 5. 자, 택진이 형이 저를 농락하기 위해서 5를 3개를 준 거지 않나라는 또 갑자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이제 왔습니다. 자, 6. 자, 저를 설레게 하는군요. 택진이 형, 6 하나 주세요. 6. 자, 6이 뜰지? 6? 6? 자, 마지막이군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 이거 택진이 형이 절 농락한 것 같습니다. 5짜리 주고, 희망을 주고, 모두 다 날아가게 하는 계략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모르죠.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강철 부추 6? 아, 떴군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택진이 형 뭐 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방 1을 올렸습니다. 자, 사냥은 실현 던전 몽환에서 용의 계곡 던전 1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무난하게 레벨업하고 또 소소한 잡템을 얻었습니다. 자, 41주차에는 경험치가 49%였고 42주차인 현재 경험치가 60%이군요. 성과는 경험치를 11%를 얻었습니다. 다음 차수에도 성과를 만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